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청와대 참모진 개편 작업 또한 속도를 내면서 이 차기 총리 발표와 동시에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조만간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총리 후보자로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김영란 전국민 권익위원장,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. 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, 조순영 전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일부 인사는 총리직을 고사하고 있고 일부 인사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종 낙점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교체되면서 청와대 수석들도 대대적인 교체가 예상됩니다. 청와대 참모진은 정권 출범 때부터 일해온 수석들은 물론, 지난해 8월부터 합류한 수석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